안녕하십니까. 스바 천기도 천일본문 제115회차 석일보입니다. 차귀 삼존 최길 최상 유도 무시 도일 절고 일하나 삼보님께 스스로 귀하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길하고 최상의 방법인 것이니 오직 스스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일체의 괴로움을 건널 수 있으리라.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야 괴로움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말 아미타불 불공기도 영가님들께 공양 올리고 극랑생을 기원 드리는 영가 축원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73페이지 축원과 영가 축원에서 부처님께 다짐을 드리는 탄백의 서원이죠. 연우원 항사법계 무량불자 발원함은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이 동요화장 장엄의 동입보 대도랴 상봉화 헌불보살 항몽제불대광명 모두 함께 화장세계 하여 유회하고 모두 함께 깨달음의 대도량에 들어가서 왕세에 불보살님 어느 때나 만나 뵙고 모든 부처 큰 깨달음 항상 하여 깨우치며 소멸 무량 중죄장 획득 무량 대지에 헌성무상 최정가 광도법계 제중생 한량 없는 모든 죄염 남김없이 소멸하고 한량 없는 대지해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위가 없는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었고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을 제도하여 이보제불막대흥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살 반야마하반야바라 밀 모든 부처 베풀어준 그신은혜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하며 구경 열반원만성취 판야지에 이루하여 한량 없는 지혜로서 저헌덕에 이루 영가 축원, 축원에 이어서 여러분들 부처님께 다짐을 드리는 서원의 탄백을 해봤고요. 우리가 원은 지극해야 하고요. 또한 세운 서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천행을 해야 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원이 크면 결실도 크고요. 또 원이 작으면 결실도 작은 것처럼요. 천리길을 가는 자와 십리길을 가는 자는 그 첫 걸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잘 알아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투혼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지. 공덕 또한 선한 일에 대한 과보로서 스스로 정해를 원만 이루고요. 중생을 성불하게 하는 것이기에 깨달음의 원을 성취하고자 실천행을 소망하는 것이죠. 회광 판조라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회는 전환한다는 것이고 광은 광명으로
또 본성, 불성, 본심을 뜻하고요. 또 반조다라고 하는 것은 석양빛이 되비친다는 것으로 밖으로 향한 마음을 또한 밖으로 찾는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서 불성이나 자신의 본래 면목을 비추어 봐라 하는 뜻이 되는 것인데요. 스스로의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이야기죠. 각자 회광반조의 삶으로서 자신과 주변에 평안함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천일교도 전일법문 제115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